도내 야권이 내후년 총선에 대비해 조직 정비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조직 강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도내 10개 지역 위원회를 포함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전국 당협 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다른 미래당도 도내 지역 위원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는 등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 체제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